Silver bell, it's Christmas time in the city. 오늘은 How to wear Christmas look? 파티는 없어졌지만 집에서 홈파티라도 하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거든요. 23살 때부터 한 번도 쉰 적도 없었고 운이 좋아서 계속 직장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미친 듯이 놀았던 것 같아요. 모든 파티에는 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파티의 애니멀이었어요. 하다하다 총콩 이런 데도 가서 파티 같이 즐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티 룩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나는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는데 뭘 입고 가지? 걱정하시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H&M과 자라가 있잖아요. 쿠팡도 있어요, 여러분. 스타일은 내가 잘 못 입겠다 하면 뭐 플러스 뭐 이퀄 크리스마스 룩 맞선 룩 이런 식으로 공식만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맞는 걸 찾아서 넣게 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애티튜드와 메이크업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 어디 못 가시겠지만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홈파티를 해보세요. 크리스마스 룩은 어떻게 입나요? 했을 때 몇 가지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올 블랙. 역시 블랙이죠. 블랙은 모든 걸 다 평정해버려요. 제일 무난할 수도 있지만 제일 화려한 극과 극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웬만하면 촌스러워질 수가 없는 게 블랙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한 컬러예요. 블랙을 입을 때 소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영원히 우아할 수 있는 벨벳, 그 다음에 스팽글, 그 다음에 약간 니트 소재 같은 건데 반짝반짝거리는 메탈사라는 게 있어요. 라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플리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 이거 속에 있는 거 쿠팡에서 9,900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목폴라를 입고 플리츠 스카트를 입고 벨트를 매준다거나 그리고 레베또 신발을 신어준다거나 아니면 스팽글 미니 스커트에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롱 부츠를 신어준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털 같은 것들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거 타조 털이라던가 아니면 털이 복슬복슬하게 있는 니트 베스트 같은 것들을 짧게 입어주세요. 그러면 다리가 길어지는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스카프를 매준다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긴 화려한 귀걸이를 해주세요. 그날 하루 정도는 나 오늘 밤에 어둠이 무서워요. 긴 귀걸이 같은 것들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장식을 떼세요. 떼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골드 매치. 요즘에는 자라 같은 데에서 특별한 소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꼭 크리스마스다라고 해서 레드만이 아니라 골드 스팽글이라던가 골드 메탈로 되어진 가디건이라던가 골드 쉬폰이 들어간 스커트라던가 아니면 스카프 같은 것들을 목에 둘러주신다거나 베레모로 쓰신다거나 그럴 때에는 손에 골드를 잔뜩 칠하거나 메이크업 같은 것들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죠. 세 번째, 레드 포인트예요. 레드로 위아래를 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입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입는다고 한다면 원피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부드러운 소재의 니트 원피스에 부츠를 신을 때는 화이트 부츠를 신는다거나 혹은 브라운 스웨이드 부츠를 신는다거나 뭐 블랙 부츠를 신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부츠를 신어주시거나 하이 니삭스의 레베또 신발 메리제인 슈즈 같은 것들을 신어주시고 반짝거리는 귀걸이 같은 것들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니큐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입술하고 이걸 세트로 주겠다 혹은 구두하고 매니큐어 입술에 포인트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 컬러의 타탄 체크나 레드 컬러의 깅엄 체크나 레드 컬러의 하운드투스 같은 체크들을 레드하고 매치시키셔도 되고 블랙하고 매치시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벨트는 좀 화려하게 링에 스왈로브스키가 박혀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그린. 내가 얼굴이 너무 붉거나 나는 레드까지는 어려워요. 그럴 때는 레드 대신에 그린을, 그린색 원피스라던가 그린색 니트에 골드 스커트를 입는다거나 그린색의 반팔 니트 같은 거에 와인색 스커트를 입는다거나 해서 굉장히 지적으로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신발은 그린색 원피스에는 아이보리색 부츠라던가 블랙 부츠도 괜찮지만 골드 니삭스 같은 거에 그린색이나 블랙 메리제인 슈즈 같은 것들을 신어줘도 좋을 수가 있겠죠.
있죠. 그리고 내가 화려한 게 있다 그럴 때는 청바지하고 같이 입어보세요. 벨벳 재킷에 흰 티셔츠를 입고 데님 팬츠만 입고 화려한 귀걸이하고 입술 빨강색 칠해도 굉장히 시크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파티룩에 굉장히 중요한 게 메이크업이에요. 내가 평상시에는 저 순수해요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셔도 파티 때는 메이크업은 해주세요. 365일 내내 일하고 열심히 살고 보통의 일상을 즐기기도 하지만 크리스마스 한날은 뭐 머리도 이렇게 따보기도 하고요. 머리를 풀러보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만큼은 You are the star. 여러분들이 자신을 반짝반짝 빛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즐겨볼 수 있는 영화를 소개해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영화 베스트 5.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역시 러브 액츄얼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러브 액츄얼리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위 사랑의 블랙홀. 1993년이었나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예요. 제가 나이 들어서 봤을 때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되게 웃긴 영화거든요. 빌 머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안 웃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앤디 맥도웰이 정말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앤디 맥도웰과 빌 머레이가 나왔던 사랑의 블랙홀 한번 찾아보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위 34번가의 기적이란 영화를 좋아해요. 매년마다 텔레비전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해주더라고요. 메이시스 백화점이 실제 배경이었어요. 메이시스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굉장히 유명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거 막 촬영하고 하거든요. 그립네요. 거기서 산타클로스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중에 법정까지 가게 돼요. 진짜 산타클로스가 오거든요. 진짜 산타클로스를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당신은 정말 산타클로스처럼 생겼군요 하면서 알바를 시켜요. 그리고 여주인공의 옷, 라이프 로렌 스타일. 제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예뻐서 한동안 따라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위! 가을의 뉴욕을 추천하고 싶어요. 가을의 뉴욕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1위! When Harry Met Sally. 요즘에 제가 옛날 재즈를 집에서 틀어놓고 있는데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그런 게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카운트다운 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When Harry Met Sally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집에서라도 회의 갖다 놓고 작게 나 혼자면은 영화 보면서라도 하세요. 그거 서글퍼하지 마세요. 은근 그것도 추억이 된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아의 노엘.